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다시마만 넣고 육수를 빼놨는데 이게 끓인 게 아니고 차가운 물에 이틀 정도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건져주고 다시마 육수 차갑게 볶은 거. 오늘 할 거는 처음부터 너무 파기름 막 이런 거 하면은 괜찮아요. 브레이크 타이거를 준비를 했고 세일하길래 쪼아왔습니다. 천천히 재료 손질부터 하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오일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라면 해먹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 같은 경우는 생강이랑 마늘이랑 이런 것도 쓰면 좋지만 생강 마늘 중에서 오늘 한 개를 골라서 그냥 마늘만 쓰도록 하고 이번에는 껍데기로 그 기름 뽑는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일단 이걸 어떻게 손질을 할 거냐면 일단 대가리 껍데기를 빼줄 거예요. 요 껍데기 요거는 빼주고 여기 이렇게 손 넣어서 다리 뗐죠? 요 밑에 껍데기를 물론 통째로 뭐 넣어줘도 되지만 뭔가 기름만 뽑을 건데 아까우니까 꼬리는 뭐 구이할 때 상관없지만 요거 밑에 이거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꼬리는 씻어 써도 되는데 폼이 안 사니까 새우에 달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랑 이게 발만 벗기면 껍데기 벗기 쉬워요. 껍데기를 땄죠. 이거 한번 씻어서 보겠습니다. 새우도 씻고 새우랑 껍데기랑 씻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약간 그냥 혹시나 새우튀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깨알 팁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뒤에를 제거를 했잖아요. 제가 씻어왔잖아요. 칼로도 하거든요. 지금 하는데 약으로 자르시는 분들 배 있는 데다가 칼집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완전 잘리고 그래가지고 위에를 터트려 주시면은 뚜둑 소리 들리나? 이렇게 터트려 주시면 노바시 새우 한새 이렇게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장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쑤시개로 빼오면은 이게 더 상처 안 나고 잘 뽑히긴 한데 하면은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거 구워 먹을 거라가지고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기를 뺀 다음에 그 기름을 안 두르고 팬에서 잠깐 가열해 줄 거예요. 마늘 한 개만 쓸게요. 한 개만. 대파도 딱 쓸 만큼만 씁시다. 많이 쓰지 마요. 대파는 썰고 마늘은 갈고 아까 그냥 기름 없이 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팬 이거 옛날에 다이소에서 샀던 팬에다가 기름팩 넣고 새우를 넣어주고 먹어야죠. 먹어야 되고 올려서 먹읍시다. 딱 요 상태로 앞뒤로 구워내고 새우는 제가 꺼내서 이 기름에다가 아까 전에 새우 껍데기 이거를 약한 불로 익혀줄게요. 지금 약한 불로 해가지고 이게 끓이다 보면은 색깔이 빠져요. 색깔이 빠질 때까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너무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거 살짝 뿌리고 300cc 그 아까 다시마물 그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은 안에 들어갈 색깔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새우 색깔들이 이렇게 좀 빨간 색깔을 이런 게 빠질 수 있... 새우를 아까 그냥 익힌 게 이거 할 때 새우에 물기가 많으면 이거 할 때 푸탑푸탑푸탑푸탑 해서 온 주방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다 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걸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우 오일 다시마 물. 자, 면수 쌈에서 간을 살짝 할게요. 7.5ml짜리 이 숟가락이면은 이것도 넘칩니다. 넘쳐 흘러요.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커. 진짜 조금씩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혼다시 조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넣고. 맛소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2분의 1 정도. 2분의 1에 2분의 1 테이블스푼이죠. 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간만. 마늘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짠 기운은 딱 좋습니다. 좋은데, 설탕을 진짜 조금만. 진짜. 집기가 안 돼요. 저 이런 식으로. 됐어요. 혼다시 2분의 1에 2분의 1. 에 2분의 1. 혼다시. 그 다음에 2분의 1에 2분의 1. 맛소금. 설탕. 조금. 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먹어봐야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새우 오일만 넣은 거지 새우로 육수를 낸 게 아니에요. 물론 맹물에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확실히 새우 맛이 느껴집니다. 진짜 냄새도 나요. 와, 기름이 그냥 맛있다. 육수를 직접 끓이지 않고 기름만으로도 그 어떤 라면의 느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새우로 만든 라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향미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저런 향미유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원재료만 넣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실험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의 그런 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두춘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안에 혓바닥 댄스 없어도 돼 와사비 전부 다 끓여먹지 머리 위김 입안이 뜨거워 딤 목구멍 쑤셔 내 피 Taking 니 온고 야타이 통장만 살래고 make it my new style